시공사 선정한 구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 관련해서도 이게 공사비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좀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도 이 시공사 선정 둘러싸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크게 갈등이 불거졌던 게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입주를 앞두고 있죠.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재건축 관련, 재건축 재개발 둘 다 이제 보면은 공사비가 갑자기 이제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협상이 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뭐 지연되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공사비가 낮아져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요. 그냥 공사비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멈춰있던 사업장들이 공사비 협상이 하나둘 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경기도 같이 좀 살아나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가면은 또 이제 시공사 선정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공사 선정한 구역들을 좀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물론 많아요. 이 외에도 많은데 제가 이제 주요 단지만 몇 개를 좀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 곳들 그래서 추려봤는데, 개포주공 5단지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상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봤었고요. 그리고 도곡 개포 한신, 예, 그리고 사당 5구역, 여기 그 사당 5구역 그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것들 밀집해 있지만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공덕 1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분양을 했던 단지죠. 그래서 그 평당 일반 분양가가 5,150만원대로 이제 그 분양이 됐었는데, 굉장히 핫했었죠. 일반 분양 세대가 그래도 그 전체 10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입지에 어떤 일반 분양 세대가 몇백 세대 나오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단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재개발, 재건축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뭐 단독 다가구 같은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근데 이게 그 단순히 그 보시면은 뭐 그렇게 구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사당 5구역처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공덕 1구역처럼 단독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가르는 요소는 그 주택의 유형이 아니라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덕 1구역이나 사당 5구역이나 이 방배동도 이번에 분양하잖아요.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들, 도로나 뭐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은 뭐 사문화된 제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보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개발 이익이 좀 배제된 금액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금액들이 좀 저렴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청구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시세 보상을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조합원이 아니고 현금 청산자가 된 분들의 이제 어떤 그 손실 보상이나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용적인 측면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주 대책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 뭐 이주비 보상 같은 것들이 별도로 나가야 되는데, 또 이 재건축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좀 재개발과 비슷한 유형이지만 또 재건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이제 의무 공급해야 되는 비율들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재건축은 또 별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뭐 용적률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당 5구역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은 공공기업분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재개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뭐 형태를 그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좀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 공공성을 좀 띄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괴리가 있다라고 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진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단 5구역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돼서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한 구역, 괴정 5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그 시공사 선정이 새로 됐는데 원래 이제 롯데랑 포스코 ENC 들어와서 이제 컨소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었죠. 그러다 이제 공사비 갈등이 좀 이어지다가 이제 새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컨소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최근에 이제 총회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개포주공 5단지에 보시면 지역은 서울이죠. 사업지 면적을 보면은 5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여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공사를 대우건설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도곡 개포 한신 인근에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도곡동에 있고요. 사업지 면적은 3만 6천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 유형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으로 보시면 되고 DL-ENC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이 비슷한 입지인데 지금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DL-ENC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둘 다 이제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공사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입찰이 두 번 이상 안 되면은 수의 계약이라는 이제 일방적인 계약, 그러니까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이 다 수의 계약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더 크겠죠. 수의 계약으로 하는 비중들이. 이 시공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출혈 경쟁 자체를 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 면에서도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가 예전보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혈 경쟁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그 입찰에 뭐 참여를 한다거나 뭐 수익 계약 형태를 유도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입지는 입지인 만큼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짓기로 결정을 했다. 그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4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죠. 그 2만 제곱미터 그리고 재건축이고요. 단독주택 재건축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그 시공사를 선정을 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단독으로 재건축 수주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단 5구역 재건축 이제 수주를 하면서 이제 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데도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뭐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괴정 5구역 지역이 좀 잘못 표기가 됐는데 여기 이제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거든요. 면적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여기 다 지어지면 3천 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1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이고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공사가 변경된 곳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크다 보면 컨소로 구성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 건설사에서 다 짓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컨소로 구성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고 그 시공사 내부 간의 이제 지분 같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